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올해 세대 뽑으셨고 작년에 세대 뽑았네. 당시에 BMW 520D랑 산타페 진행해드렸는데 지난달에 차를 또 두 대 더 뽑았어. 아, 근데 요즘 참 재구매 되게 많은 것 같아. 뭐 신규도 많지. 요즘 또 유튜브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DS7이라는 차, 푸조랑 시트로잉이랑 같은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DS7은 시트로잉의 프리미엄급이라고 보면 돼. 그 럭셔리 브랜드가 DS라는 그 브랜드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차의 제너시스. 현재는 SUV만 수입이 되고 있을 거 아마 DS 라인이. 그래서 오늘 내가 계약을 하고 온 거는 DS7이라는 차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이게 이제 어그로 끌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면 많이 찾는 차가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차가 5,890만 원이거든. 근데 할인이 1,000만 원 정도 돼. 그래서 4,800만 원 그 정도 사는 건데 이게 또 자율주행 기능이 되네 보니까. 자율주행이라 함은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고 사각지대 경보 어시스트 들어가고 동사로 보조 어시스트 들어가고 360도 전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선 이탈이랑 사각지대 경보 어시스트 들어가면은 반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수입차에서 이 가격대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 보면은. 그리고 2.0 2000cc 디젤 엔진이고 미션은 8단 미션인 것 같아요. 전륜 구동이네. 이게 보니까 4륜이 아니네요. 나이트 비전 들어가 있고. 이게 나이트 비전이라면 여기서 다 보여. 여기서 눈으로도 보이지만은 계기판에서 아마 보이는 기능을 나이트 비전이라고 얘기할 거야. 확실하진 않아. 좀 이따 팩트 체크 해봤다가 맞으면 영상에 올리고 안 맞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지. 맞으면은 이게 내가 맞힌 거야. 그리고 재원 4m59네. 4m59면은 투싼보다 약간 크고 그 다음에 산타페보단 작지 보면은. 산타페가 4m80 정도 될 거야. 177마력이네 쏘쏘하네요. 복합연비가 12.8이 나오니까 연비도 아주 좋은 건 아니네.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릿 멀티링크라고 되어 있거든. 아, 이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정보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5천만 원대 SUV라고 검색을 해봤거든. 모하비 나오네. 모하비 지프 체로키 나오네. 렉서스 UX 나오네. UX 렉서스 NX 나오네. NX X2 5천 인피니티 QX60 BMW X1 쉐보레 트래버스 오. 링컨 노틸러스 지프 랭글러 인피니티 QX5 되게 많네. 5천만 원대 살면 5천만 원 있으면 살 거 엄청 많은데? 네. 그리고 보니까 세 페이지에 세 번째니까 한 15번째 정도에 DS7 오늘 계약한 차가 나오네요. 5,190만 원에서 5,890. 근데 이 차는 5,89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할인 받아가지고 나온 차예요. 5,000만 원대 수입차 살만한 게 엄청 많네. 20개가 넘어. 근데 왜 이렇게 5,000만 원짜리 많은데 왜 이거 사셨지? 근데 이게 가격 대비해서 옵션이 좋은 차네. 프리미엄 라인이라 그러잖아. 5천만 원대에 반자율 넣기가 어렵거든. 옵션은 좋고 아까 보니까 서스펜션 이런 건 좀 후진 거야. 보니까 전륜 구동이니까 또 구동 방식에서도 좀 4륜이 아니니까 좀 그런 거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1일 1계약. 그리고 어제 또 1일 1계약 했으니까 이틀 연속 계약이거든. 거기에다가 월요일날 3일 연속 계약이네. 다음 주에 한 7대 정도까지만 판매를 하면은 또 이번 달도 무난하게 달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